18장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하다. 여사밭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과 혼인 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수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나무치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사밭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사밭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나무치에 가서 싸우려 말이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사밭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사밭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라야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 말씀을 맞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내시를 불러 이르되 임라야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밭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나야를 시드기야는 철로 불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나무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불러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랏 나무스로 싸우러 가려 말이야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전은 양같이 산이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비어 그에게 길랏 나무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죽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합이 죽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밭이 길랏 나무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나는 편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편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 그와 싸우려 한지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뒤로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문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명령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19장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밭을 규탄하다. 유다 왕 여호사밭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람 목숨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밭의 계혁. 여호사밭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미움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밭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세상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서 큰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표를 흘리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한 모든 일은 대세상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서 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 여론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댜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권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어다 하니라. 20장 여호사밭과 아람의 전쟁. 그 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음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파다서 아람에서 왕을 치러오는데 이제 하사손다 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밭이 여호와의 전 세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진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도리어 그들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받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사자손 마따냐의 형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 길에 올라올 때 너희가 굴짝이 여기 여호와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겠느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아자손과 그 아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러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건히 살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지배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를 보며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만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불화가 굴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화가 굴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군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행적.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스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그렇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이후에 그에 다 기록되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신이 아들 행한 자였더라. 그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세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21장 유다 왕 여호람.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매 그의 자손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엘과 사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윗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사업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 오를 때 나이가 32살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벳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아벳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성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비 집이 음행하듯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주겠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이는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22장 유다 왕 아하시야.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신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리아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뼈 아들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까지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말사마자 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경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담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 아들 이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이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이후가 찾으매 무리가 그를 이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참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유다 여왕 아달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집을 모두 침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를 반기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23장 아달랴에 대한 반역.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단거린 자들의 선물이 이런 문을 지키고 선물이 이런 왕궁에 있고 선물이 이런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적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든 죽이고 왕이 출발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단거린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뒤에 서고 지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에게 대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성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역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어기에 이르되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계혁.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위에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역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의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라. 또 움직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입성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과 중견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민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다.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으더라. 24장 유다 왕 요아스.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모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선물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선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누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의 정책이 뒤집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스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주었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심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가 죽다. 1주년 만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죽인지라. 다윗성이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마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여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장.
아마샤 유다왕 아마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왔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며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마샤와 에돔의 전쟁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참모장들과 대표장들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기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가는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온 백단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근령 4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자꾸나 배 엎드리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단으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수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 명을 사로잡아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베드로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할 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니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지 않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이후에 선지자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달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 찾다고 내 마음이 그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와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문 등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킨 모든 금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불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전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해주려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26장 유다 왕 우시야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부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문 등이문과 골짜기문과 성곽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엘과 평양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가 하나냐에 귀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운 자라 독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피하의 군대가 30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지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나게 하여 망대와 성가기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지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였음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나병이 생기다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아들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지시므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정은 아모스야를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에게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7장 유다 왕 요담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로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성 중에 성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아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아몬 자손이 은 백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아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반기를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이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8장 유다 왕 아스 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풀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궁대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선지자 오벳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벳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온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앞지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와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세의 아들 베르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시니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패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중요한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다. 그대 아스 왕이 아스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진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미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르 왕 티글라필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에 대해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스의 범죄. 이 아스 왕이 군구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재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의
제단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스의 남은 시종자들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9장 유다 왕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첫째 딸의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방정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물을 받으며 등불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냐.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가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맛과 아사리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레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벳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웰과 아사벳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타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웰과 시므리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하는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각각 기드온 신으로 가져갔더라. 첫째 딸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딸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잔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들과 떨친 자라는 성과 그 모든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스 왕이 왕위에서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들도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진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성전의 일이 갖추어지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벽 귀인들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진 안에 들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진 안에 뿌리고 또 순양들 잡으며 그 피를 진 안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 잡으며 그 피를 진 안에 뿌리고 이에 속죄의 제물로들의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대로 삼아 진 안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령대로 제금과 비파와 숨을 닦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들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한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근데 제사장이 입적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하니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으며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성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어서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